센스 있게 공공주택 종류 알려주잖아. 예, 센스 언니 한주예요. 오늘은 청년 안심주택에 대해서 알려줄게. 청년 안심주택이 무엇이냐? 구역세권 청년주택이라 이거야. 다들 어디서 들어본 적 있지? 이제 역세권 청년주택 아니고 청년 안심주택. 이거 먼저 머리에 딱 넣고 일단 특징이 그거야. 역세권이다. 대중교통이 편리한 간선 도로변에 위치해 있다. 이게 바로 별표를 해야 할 지점이라는 거지. 이게 특징이 하나 더 있는데 한 단지 내에 공공임대와 공공지원 민간임대 세대가 혼합되어 있다. 이 말이 뭐냐면 공공 플러스 민간이다. 공공임대로 구분된 세대도 있고 민간에서 분양하는 세대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 이게 또 너무 착한 게 뭐냐면 임대료. 임대료가 싸. 공공임대는 주변 시세 대비 30에서 70% 수준이야. 민간임대도 특별공급은 주변 시세 대비 75% 수준, 일반공급도 주변 시세 대비 85% 수준이라 착한 편이지. 게다가 다들 주목! 보증금의 최대 50%까지 무이자로 지원하는 금융지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거는 빨리 메모해야겠지? 입진되면 입주자격 너무 궁금하지? 공공임대 부분의 청년 유형. 먼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이어야 하고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로 소득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해. 임대료의 경우에는 시중 임대료의 30에서 50% 선이고 거주기간은 최초 2년, 최장 6년. 입주 후 혼인하여 자녀 출산 시 최장 10년까지. 2년마다 재계약할 수도 있어. 두 번째로는 딴딴따단 신혼부부 유형. 신혼부부들 같은 경우에는 무주택 요건이랑 소득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일단 신청 자격에서 보는 신혼부부의 기준부터 알려줄게. 신혼부부란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 가구 또는 한부모 가족을 말해. 신혼부부 1유형과 신혼부부 2유형의 소득 기준이 다르니까 꼭 살펴보는 거 잊지 마. 세 번째, 민간임대도 알려줘야겠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보통 줄여서 민간임대라고 하는데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소득 기준을 잘 살펴봐야 해. 그러나 일반공급은 소득, 자산, 지역순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작위 추첨이라고. 그래서 지금까지 역대급 신청률을 기록한 경우는 민간임대의 일반공급인 경우들이 꽤 있었지. 물론 똥손인 나는... 여기서 결론, 청년 안심주택의 핵심, 진짜 핵심꿀이 뭐냐면 청년 안심주택에 당첨된다고 해도 내가 기존에 가입한 청약통장은 그대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거. 불이익이 없다. 이게 진짜 최고지 않니? 어쨌든 청년 안심주택의 최대 장점은 접근성과 편의성이다. 우스갯소리로 서울 출퇴근 시간 1시간이면 땡큐다 이런 말도 있잖아. 사실은 수도권에 사는 직장인들의 하루 출퇴근 소요 시간이 평균 1시간 20분이래. 그만큼 주거지와 일터가 멀다는 거지. 이런 시대에 청년 안심주택, 역세권 너무 소중하지 않니? 그리고 이거 필수. SH 홈페이지에서 청약 공고 알림이 설정을 꼭 해놔. 입주자 모집 공고, 토지 매물, 분양 모집 공고를 휴대폰 카카오 알림으로 보내준다고. 진짜 내가 이거 깜빡 잊고 있다가도 알림이가 기가 막히게 알려준다니까. 꼭 잊지 말기. 오늘은 여기까지.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로 많이 많이 남겨놔줘. 그럼 안녕.